안녕하세요, 신나나우스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 3룸 매물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총 4개 동 3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높이는 1층부터 4층 높이로, 오늘 안내해드릴 타입은 테라스가 있는 30평형대 다세대 빌라 매물입니다. 여기 우선 위치적으로는 도보 1분 거리의 마을버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도보로 10분만 나가시면 야당역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GTX 노선이 내년에 개통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기에는 더 편리할 예정이고요. 또 운정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은 도보 10분 거리에 이용이 가능하시고, 차량으로 10분 정도 나가시면은 운정 후수공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도보 5분 거리에 유치원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통학버스로 운행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통학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은 저랑 같이 들어가셔서 전실 공간부터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실 공간 사이즈가 어떤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톤에 슈킨장, 신발장도 4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넉넉하고, 반대편 공간 한번, 보통 이런 전실 공간에 큰 공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수납장을 이용하셔도 되고, 자전거를 보관하시거나 캐리어 같은 거, 짐들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일괄 소등 버튼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문도 슬라이드 도어로 설치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거실 공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입니다. 향은요, 남서향이에요. 그래서 채광은 오후 내내 밝은 집이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 LED 조명이 없는 대신에 매립등과 LED 조명이 부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폭은 거의 한 5m 조금 넘게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아트월이 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 요새 트렌드에 맞는 그런 타일을 좀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 이제 소파는 현재는 3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충분히 4인용, 5인용까지도 거치 가능한, 네, 그런 충분합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TV. TV 같은 경우에는 뭐 80인치 큰 TV를 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 같은 경우는 화이트톤의 포쉐린 타일을 이용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넓은 공간으로 보이게끔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주변에 무드등으로 더 세련된 느낌을 강조하신 것도 있습니다. 역림 샤시로 이중창 설치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한번 봐주시면, 네, 반대편의 주방 모습이고요. 우선 여기는 냉장고 자리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은 아닌데요, 선착순 두 분에 한해서 옵션으로 증정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해주세요, 세 분. 세 분까지, 네. 네, 연락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인용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넓게 엄청 큽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6인용으로 충분하고요. 여기에서 조리를 하시거나 다른 업무를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고 넓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수납장도 굉장히 많고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20의 장점, 주방 창이 굉장히 넓게 엄청 길게 나와 있습니다. 네. 싱크볼도 굉장히 깊고 넓게 나와 있고요. 조리하시거나 옆에 전자레인지, 밥솥 같은 거 놓으시기에도 충분한 공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덕션 3구짜리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먼저 이쪽 공간 한번 봐주시면 주방 베란다 공간인데요. 여기에 이제 워시타워를 설치하셔도 되는데, 워시타워 공간이 반대편에 한 곳 더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그래서 수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주방 공간이고요. 반대편에 한번 워시타워 공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하나 더 있네요. 네, 주방에 주방 베란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반대편 여기가 좀 더 수정이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를 설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편에도 큰 창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기 걱정, 네, 안 하셔도 환기 됩니다. 환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되고, 밖에 이제 테라스로 연결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네. 자, 안방이죠. 네,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현재 여기가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갔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를 엄청 커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천장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창이 양쪽으로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문을 열어놓으시면은 한여름에 더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환기도 되게 잘 되는 그런 안방 구조입니다. 반대편에 보시면은
구조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네, 이것도 옵션으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수납장 같은 경우는 옮겨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옷 같은 거 걸어두시고 자주 입는 옷은 여기에 걸어두시고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도 창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부부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부부욕실 공간이고요. 샤워기 설치 잘 되어 있고 세면대 그리고 좌변기까지 그리고 수납장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용무로 보시거나 세면을 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방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방인데 안방보다 좀 더 넓어 보이죠? 오, 이게 크죠? 여기는 가변용이에요. 문이 두 개고요. 가운데를 벽을 설치해서 분리된 공간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넓게 트여놓고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은 또 하나, 오른쪽 벽을 한번 비춰봐 주시면은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변형이다 보니까 이쪽 기준으로 여기도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 이쪽도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조의 매물입니다. 천장에는 전부 이제 시스템 에어컨과 매립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지 같은 경우도 실크 벽지로 굉장히 이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일반 다른 방 창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넓게 좀 크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번 어디로 가실 거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방, 가장 작은 방인데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벽지를 조금 색다르게 그린색으로 실크 벽지를 설치하셨고요. 천장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이 방 또한 온도 조절기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8자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부방 혹은 침실,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에서 이어지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이라이트니까 맨 마지막에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을 먼저 가시는 거죠? 네,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우선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 좌변기 밑에는 이쪽까지 보일러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용으로 보실 때 발바닥이 춥지가 않습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되게 디테일한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샤워부스를 설치해서 물튀김 방지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수전 다 잘 나와 있고요. 세면대, 좌변기, 그리고 진단 선반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칫솔이라든지 샴푸, 세면용품 올려두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울용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완벽한 욕실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테라스를 안내해 드릴게요. 주방 공간에서 이어지는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우선 바닥이 나무 데크로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야. 외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울타리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고 길어서 대가족인 분들도 이제 놀러 오셔서 여기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영 텐트 이제 설치하셔서 여기서 야외 분위기를 즐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반대편에는 이제 농작물, 잡기 상추라든지 고추 같은 거 심심하실 때 텃밭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간 한번 비춰주시면 굉장히 넓어요. 네. 뭘 하셔도 하실 수 있는 네, 공간이 굉장히 넓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집 내부 자체에도 층고가 굉장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30평대 매물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층고가 굉장히 높고 남서향의 넓은 거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는 신나나우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